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좀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CPI 지표가 발표가 된다면 증시가 살짝 조정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분석 이미 나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장에 일희일비를 할 것이 아니라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를 조금 더좀 찬찬히 살펴봐야 할 시기일 것 같은데요. 관련된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클래시스입니다. 최근 증권사 측에서는 미용기기와 관련된 리포트를 다시 한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던 시장의 좀 흐름으로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기관이 5거래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슈링크로 인해서 이미 판매량은 좀 증대됐다라는 부분은 확인이 됐고요. 또 볼륨업 출시도 기대가 된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지난 4분기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한금융투자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지만은 다시 한번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수 한계로 인해서 글로벌 사모펀드와 함께 손을 잡았는데 이에 따라서 이 클래시스의 매출은 다시 한번 증대될 것이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최대 주주의 잔여 지분 오버행 우려까지 해소가 됐다라면서 지금부터 주가는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카카오뱅크입니다. 어제 주가가 3%가 넘게 빠지면서 막판에 42,800원대까지 내려가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렇게 내리고 있지만 오히려 증권사에서는 조금 다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장 초기 거품이 해소됐다라면서 이 투자 의견을 잇따라서 매수로 다시 한번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플랫폼 계열사라는 메리트가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무점포 수익 모델은 여전히 우위에 있다라는 코멘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현재 증권사 측에서는 당장의 수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고객의 베이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대출 증가세에 오히려 주목을 해야 한다라면서 대출이 증가를 한다면 오히려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함께 지표로 삼으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어제 금융투자 측에서 이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특히나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들이 10거래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거래일 가운데 2거래일을 제외하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어제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금융투자 측에서는 지난해 순이익이 5,066억 원이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전 부문에 있어서 고른 호실적이 나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금리 인상에 따라서 수익이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금융투자뿐만이 아니라 KB, 신한, 우리 등이 4대 금융지주가 모두 최대 실적을 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의 실적은 더 좋을 것이다라는 평가를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입니다. 크래프톤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어제 같은 시간에 위메이드가 실적을 내놓았다. 그런데 장 마감 이후에 시간에 거래해서 하한가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았는데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매출의 경우에는 1조 8,800억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역대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6,396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하지만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이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예정이다라고 의장이 직접 밝혔고요. 배당 가능 이익도 사전에 확보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크래프톤은 어제 이 발표가 난 이후에 게임사인 오민랩을 238억 원에 인수한다라고 발표를 함께 했으니까요. 오늘 우리 증시에서 관련된 흐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